어느덧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1 K3리그 17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울산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백 골키퍼, 안재훈, 이승민, 권진영, 윤병관, 박승욱, 곽성찬, 이광욱, 한상훈, 김민우, 최정용 선수가 나섭니다. 부산교통 최우 선수가 일단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일단 라인업 벤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이어서 윤균상 감독이 이끌고 있는 원정팀 울산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태원 골키퍼, 이기훈, 박진포, 오민석, 조해찬, 민웅기, 노상민, 조평원, 이형경, 김양우, 김도훈 선수가 나섭니다.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선수를 정말 울산시민축구단이 정말 퐁당퐁당한 그런 경기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최용우 선수가 없으면은 부산은 이번 시즌 공격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부산교통공사, 오른쪽에 울산시민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자, 한 번에 전방으로 깊게 때려놨지만 울산시민 쪽으로 넘어갔고요. 힘들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K3 내에서 자 일단은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네 롱볼로 전결했어요. 날카롭게 쳐갑니다. 뒤쪽 차버렸습니다. 저 이거거든요. 박살쪽. 자 걷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형경이 쫓아갑니다. 중원에서 헤더 연결 한 차례 접어두고 태클까지 좋은 기회예요. 따냈습니다. 여기서 김민호 한 차례 접어두고 김민호 슛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민우입니다. 아 김민우 선수의 득점이 정말 필요한 부산교통공사였는데 네. 지금 김민우 자 수신호를 한 차례 보냈고 휘어져갑니다. 뒤쪽 벗어났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군 올렸어요. 날카롭게 갑니다. 일단은 밀어냈고 확실히 높이에는 자신 있는 울산이고요. 자 그대로 띄워줍니다. 머리에 맞췄습니다. 높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김민우 지금도 곽성찬 선수가 김민우 선수 보고 봉다위 선수의 공백을 좀 메꿔줄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최홍호 혼자 하니까 득점이 안 됐던 건데 도와줄 선수가 필요한 부산이에요. 자 왼쪽에서 날카롭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양우입니다. 지금 너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권진영 자, 앞쪽으로 자 천천히 드리블 시도를 하고 있고 안쪽 파고듭니다. 좋은 패스예요. 연결이 됐고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최종력 지금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확실히 울산시민축구단 입장에서 약간은 불운한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끊고 나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 주시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김민우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김민우 선수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자 최용호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부상의 의심되는 장면이 있었고 네. 울산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전반 초반 최근 분위기가 안 좋았던 부산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여러 차례 득점 차례를 가져갔지만 결국 넣지 못했다는 부분이 좀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울산시민축구단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부분들도 이제 팬분들께서 보시면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강욱 공을 탈취해내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오프사이드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최용호. 근데 주심의 김상 감독이 믿어줘서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담을 떨쳐내라 뭐 이런 사인이겠죠. 자 왼쪽 측면입니다. 황지훈 올라가서 낮게 들어갔습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김양호. 실제로 윤균상 감독은 어떤 선수를 한번 오늘 선발로 왼쪽 그대로 붙여줍니다. 지금 좋아요. 헤더로 떨고 자 여기서 그 정면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1입니다 울산시민축구단이 잠시 분위기 끌어올리는가 싶더니 전반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 체력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날 거거든요. 자, 또 한 번 가는데요. 김양우입니다. 오른쪽에 뛰었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졌습니다. 김도훈! 이거를 벗어났습니다. 김도훈 선수 지금요? 네. 근데 그것이 결국 체력적인 문제가 노출되니까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졌었는데 자 연결이 됐습니다. 한상훈입니다. 한상훈 올려줍니다. 걷어냈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역에서
계속해서 실점이 발생한다는 부분. 지금도 부산의 이 왼쪽 측면 권진영 선수가 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실점이 나올 뻔했어요. 네. 자, 박승욱이 밀어냈고 자, 여기서 해야죠.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타이밍을 보면서 슛! 하하! 왼쪽 벗어났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기회를 한 차례 보였던 부산교통공사. 자, 부산도 다시금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띄워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자, 여기서 왼편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상호 접어넣고 오른발 때립니다. 자,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터치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이 한상호 선수. 자, 이강욱 뒤쪽으로 낮게 깔아줍니다. 아크 정면 원터치 돌려줬고 슛! 아하! 이 공이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가 울산시민 축구단. 그래서 추가 시간에만 두 골 넣었죠. 자, 띄웁니다!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날카로운 프리킥 한 차례 신호를 줬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갑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자, 흘렀고 박성찬 다시 한번 이준석 올려줍니다. 뒤쪽 흘러갑니다. 자, 헤더 먼저 쳐내고 있는 박태원. 지금 박태원의 볼이 선언되긴 했지만 이 박태원 선수가 안 나와줬으면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판단을 한 차례 보여줬던 박태원. 주심의 휘슬과 함께 2021 K3리그 17라운드 전반기 마지막 경기 부산교통공사와 울산시민의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자, 부산교통공사 입...